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픈 빌리브 무브.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공식이죠. OBM. 어떻게 열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스피치 학원을 하면서 키웠던 제자가 있습니다. 노재희라고. 제 책을 읽고 녹음을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책을 잘 설명해서 놀랐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책을 보는 것보다 이 노제이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녹음을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만들어 봤습니다. 노제이가 말하는 OBM 설득 마케팅 오픈 부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책 노재희입니다. 이 마이크책은 제가 읽었던 책을 자료로 좀 남기려고 해요.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 또는 제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레코딩을 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오늘 녹음을 합니다. 오늘 처음 녹음인데요. 어색하긴 하지만 책 보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요. 자, 첫 번째 책은요. 공식으로 승부하는 OBM 설득 마케팅이란 책입니다. 책이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딱 손에 딱 잡힙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 명의 강사님께서 같이 쓰셨어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은 우리 김효석 대표님 그리고 현직 CEO 호스트 이경우 강사님, 그리고 저에게 1인 미디어를 알려주신 우리 이승훈 실장님, 이렇게 세 분이 쓰셨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와닿은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눌게요. 옛날에 원시시대나 농경시대에는요, 힘센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대세였답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 소통과 설득 능력이랍니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다 이거죠. 자, 목차를 보니까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파트, 첫 번째 파트는 설득 공식의 핵심, 설득과 강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오픈 단계입니다. 예, 오프닝. 세 번째 파트는 believe, 믿음. 확신하십니까? 네. 네 번째 파트는 move.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파트는 설득은 절대 긍정이다. 라고 이렇게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설득과 강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설득과 강요. 뭐가 다를까요? 부드럽게, 정중한 말로 했다고, 설득일까요? 네. 자,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설득의 고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설득이든 강요든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 의식의,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궁극적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설득과 강요의 차이는, 강요는 한 번을 할수 있지만,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타의로 한 번을 할수 있어. 근데 계속 자기가 공감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그 행동이나 그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강요보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는데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부분을 총 3단계로 말씀해 주셨어요. 1단계, 오프닝의 1단계, 뭘까요? 우리 사람 처음 만나면 아, 그 사람 너무 호감 있다란 이야기 하잖아요. 예, 1단계는 호감입니다. 2단계는 궁금증입니다. 3단계는 갈등입니다. 호감이란 뭘까요? 매력적이다.
호감이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감정인 거죠. 우리도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아, 왠지 호감 간다. 왠지 느낌이 좋아. 필이 좋고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그게 호감입니다. 아, 그 호감을 잘 갖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이미지입니다. 예.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오감 중에 뭘로 입력을 하죠? 예, 눈으로 입력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눈으로 스캐닝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 이미지로 시각 이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상상하는 이미지입니다. 아, 눈에 실제로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상상하는 이미지에서 더 큰 영감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펜팔 또는 뭐 폰팅, 채팅 같은 거 하시면서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만나면, 전화 목소리보다 또는 채팅할 때보다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채팅 속으로만 추억 속에 남겨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자, 셋째는 잠들지 않는 감각인데요. 사람이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있습니다. 이 중에 잠들지 않은 감각은 뭘까요? 네. 잠은 자도 다치지 않는 감각, 바로 청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청각은 그걸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사람이 돌아가셔도 다 듣고 계신다, 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넷째는 만지면 커져요. 뭘 만지면 커질까요? 여기서 만진다는 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을 과도한 스킨십이 아니라 살짝 터치하고 만지게 되면 처음엔 거부감도 있고 어색하지만 점점 친해지고 신뢰감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분이 호감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네 가지 장치입니다. 완전 공감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낯선 사람의 전화번호 받기. 와, 250 곱하고 80을 곱하고 그리고 뒷번호 네 자리를 두 번 더하고 해서 나온 번호. 와, 이런 스킬을 어디서 배우셨죠? 와, 대박입니다. 저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오프닝의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호감이었어요. 호감. 두 번째는 궁금입니다. 궁금. 네. 어릴 때 그 장터에서 약장사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가끔 봤어요. 저희 동네 오는 약장사도 애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왜 애들은 가라라고 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예, 왜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예, 카드가 없는 거죠. 예. 할부를 할 수도 없고 이시불도 현금도 없죠. 오히려 집중력이 더 산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은가 하면 성인들한테는 묘한 호기심이 생기죠. 애들은가? 그럼 어른들만 남는데? 어른들만 남아? 그럼 어른들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나? 19금? 네, 이런 묘한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떠나게 되는 거죠. 예, 확실히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게 되면 그 자리를 계속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갈등입니다, 갈등. 아, 오프닝에 웬 갈등인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아, 그쵸. 아는 게 힘이야. 아는 게 힘이야. 근데 아는 게 병이래. 왜 병이지? 꼭 좋은 것만은 아닌가? 예. 귀 기울이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에 대한 부분. 아, 책에서는 그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고객한테 가서 브라운관을 확 꺼버리는 거죠, 전원을. 만약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전원을 꺼버린다. 어떨 것 같으세요? 당황스럽겠죠, 일단.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은 물감과 다르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서 봐야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도 밤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상태로 봐야 좋은 텔레비전을 고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첫 번째, 오프닝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호감입니다. 호감. 두 번째는 궁금.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갈등입니다. 오늘 첫 번째 OBM 설득 마케팅 1부를 녹음했고요. 다음에 Believe. 그리고 이어서 무브 레코딩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